이틀 두 번째 했던 압수수색이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정의연에서 이제 그 서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서류 옛날 서류들 중에는 일부는 그 할머니가 계신 그 건물 지하에 놔뒀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서류들 가지고 온 건데 그 서류에 뭐가 있냐면 옛날 옛적 그 회계 장부하고요. 그다음에 영수증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지만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2년에도 이런 일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윤미향 씨가 옛날에 그 장부랑 영수증을 다 찾아와서 할머니 여기 그때 사인하셨잖아요라고 네. 보여드린 사례가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그 글을 남겨서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든다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이 가끔씩 나타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서류를 그대로 다 버리지도 못하고 10년 된 거, 20년 된 거 다 쌓아두고 있대요. 그게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검찰이 굉장히 예의가 없다. 예,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의연에서는 유리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갖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압수수색 뭐 12시간 동안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윤미향 대표가 이 와중에 뭐 예를 들면은 아버지한테 뭐 몇 년 동안 뭐 8년인가 7년 동안 뭐 7천만 원 정도 갔던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죄송하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보이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아, 이게 진실이 뭐냐 계속 이제 이런 입장이고 아, 뭔가 문제는 확실히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진실이 규명되려면 검찰에서만 사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문제, 검찰이 다른 종을 치니까 거기에 다시 눈이 돌아가고 검찰 말은 아유 검찰이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조국 때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는 이제 검찰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언론의 거짓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정의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억지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999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안성 힐링 센터, 네. 안성 쉼터 그게 뭐 7억 5천만 원이 어떻다 했는데 얼마나 헛딱지 나는지 제가 사실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니들이 한번 지어봐라 내가 그랬다고요. 경험자니까. 그 진짜로 저한테 계속 이제 수혜를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서 해봤다. 내가 감정평가 나온 그런 거대로 다 해봤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그만뒀는데 대안학교 이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안학교 왜 이사장 하게 됐냐면 거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교장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만 최고였어요. 이런 얘기 다스메에 대해서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정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짧게. 본인 자랑 짧게 해 주세요. 막 편집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다 좋고 정말 최고의 교육자인데 돈 쓰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또 예산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돈을 쓰고 항상 그래 빵꾸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으라고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처음 예산은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평당 250만 원 계산해가지고. 지어봤더니 5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두 배가 들어갔죠. 근데 그때 그 건물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교실 건물 아시죠? 딱 학교 교실 건물 거기에 페인트만 칠한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정도가 들더라고요. 평당 450에서 500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글을 쓰셨던 게 나도 가평에서 지금 전원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길 가장 유일했던 게 사이즈가 다 달랐던 땅에 대해서 280평인데 어딘 200평, 어딘 240평인데 도로까지 40평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이 도로 만들어 보신 게 그냥 적당히 포장 발라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인허가 받고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그 전원주택은 집 짓는 것보다 길 내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러니까. 쓰신 칼럼이 저도 읽었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긴 글을 다 읽었어요. 방송에서 다 읽었어요. 제가 왜 그걸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경험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근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감정평가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감정평가서들이 과거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다라고 나와요.
경기도 안성에서 거래된 땅값은 대체로 어느 정도냐면은 제일 싼 게 65만 원, 제일 비싼 건 10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그게 아니게 한 6건 정도의 거래 사례가 좀 나오는데 그게 대충 2007년에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거래인데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은 한 80만 원 정도가 거래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당 80만 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공인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 표준 건축비가 520만 원이에요. 요걸 네.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땅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땅을 200평으로, 네. 어떤 데는 240평으로, 근데 사실 280평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도로 40평을 따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원래 도로, 마을에서 짓는 경우보다는 밭 한가운데, 들 한가운데, 산 한가운데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길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땅값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280평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렇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땅값만 해가지고 한 2억 한 3천, 4천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 짓는 건물 60평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실은 80평이에요. 바닥 면적만 60평이에요. 2층이 있어서 20평에서 80평이에요. 가보지 않은 애들이 쓴 게 더 많고. 그렇죠. 예. 저는 느끼는 게 이럴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게 돼요. 거짓말은 참 편해요. 그럴듯하게 한마디만 던지면 되는데 그건 거짓말을 입증하려면 100마디 갖고도 부족해요. 조선일보 뭐라고 했느냐. 그 옆에 1km 떨어진 있는 거래가 4억 몇천에 됐다. 근데 이 집은 7억 몇천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3억이나 더 비싸게 받았어. 그 동네에서 거기서 거긴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의심의 시선을 갖게 되는데 장 기자님이 이만큼 썼던 걸 설명을 해도 아는 사람들 보기엔 되는데 그 가격이 높지 않다. 이게 정당한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놔도 이미 조선일보가 집어넣었던 그 건너편에 가까운 데 있는 집은 4억이라며를 안 벗어나요. 아니 근데 그 옆 동네는 또 7억이야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집이. 그러니까 싼 집을 비교한 거죠. 일부러. 그리고요. 반대쪽 제가 거. 그래서 이런 얘기 됐어요.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원주택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아느냐. 전원주택 지을 때 전기 쓰는 것도 다 돈 내고 써야 끌어온다. 내가 볼 때 그 집에는 전봇대 세 개 박았다. 전봇대 한 대 얼마인 줄 아느냐? 500만 원이다. 전기 끌어오는데 1,500만 원 들었을 거다. 진짜 전봇대 값이라고요? 아니, 저기 그냥 저기 네. 아, 들판 한가운데 집을 지었다니까. 대부분이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예. 전기, 뭐. 전기하면서 이동통신 중계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거기 안 그러면 내 집에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 그리고 집에 있는데 TV를 못 봐. 그래서 별 수 없이 전봇대를 박아 넣어야 돼요. 계산해 볼 때 왜 세 개라 그랬냐. 그 한 개가 50m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150m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박아 넣었다니까. 그 전기 하나 끌었었는데 1,500만 원 들어가면 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절받아. 또 전문가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셔갖고 체험에서 나온 것은 정말 괴드러죠. 아 그래도 이거는 장영진 기자 기자님만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전봇대 세 개 박았다는 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셔서 방송 시간이 늘어나는 건 본인들 책임입니까? 얼마든지 방송 5분 연장되니까 뭐 아, 예,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 그다음에 요거 네. 하나 좀 짚어놓고 가고 싶어요. 정의연 네. 뭐 고발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방향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의심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그다음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인 송인건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라고 네. 고발했던 단체고 채널A 강압 취재 사건을 오히려 고발을 한 MBC 제보자를 고발했던 단체고 네. 이런 단체들도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네. 저희를 고발을 한 단체가 바로 사법준비생 모임이고 그 이어서 조중동이 까고 얘네가 나서고 검찰이 수사하고 너무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 또 공동사면 네. 국민 모임 뭐 네. 여기에 근데 그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종종 이렇게 다 많이 보내요. 저한테도 많이 왔어요. 한 번은 저 욕하는 메일도 같이 왔더라고요. 내가 난 줄 모르나 봐. 아니, 저도 TV를 보다가 단체들이 막 고발장 접수하러 가는 게 뉴스에 보도가 되길래
너무 검색해 보고 막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단체들이. 네,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저기 변호사도 이상하다. 고발 대리하는 변호사도 이상하다. 근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 부활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만 하는 건가요? 준비 과정에서 소송해서 이를테면 뭐 원종권 사건 같은 경우 뭔가 정의롭게 해서 나서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논쟁의 중심에서 가면서 극우들을 위한 목소리 할 때 등장하는 예전에 활빈단이 먼저 나왔었는데 네. 일단 이름이 많이 바뀌면서 이쪽에 활빈단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 많이 밀려요. 지금 연세도 그, 좀 드셨고 경제 쪽으로 갔었을 때는 뭐 시민연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고요. 자금이 나오고 활동을 하는 맞아 맞아. 그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그 모임을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작년부터인데 작년부터 모든 이제 대학과 커뮤니티라든지 이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흔히 일베들의 활동들이 예 극우적인 그 활동들이 굉장히 심하고 저는 뭐 가입한 적이 없지만 사시사랑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이걸 합격한 사람들 모임이라고 하는데 대표가 권 씨예요. 권민식 씨 모이스트라고. 근데 맞아요. 거기가 옛날에 정말 그런 류의 정치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극우적인 색깔이 너무 심해서 제 저기 동기가 너무 놀래서 익명 게시판에 여기 이제 일베 사이트인가요? 라고 소심하게 남겼다가 폭탄, 융단 폭격을 받고 그 다시는 안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모든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막 침투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면 요즘 돈 받던 알바들이나 뭐 네이버에서 활동하는데 이력 때문에 좀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를 접수해 나가는 게 수많은 사람 아주 단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적이거나 오른수를 쓰게 되면 다 신고 넣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평하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글 썼던 사람들을 환멸 느끼게 떠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접수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다른 얘기 쓰게 되면 쫓아가서 다구리 놓듯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사이트가 넘어간 데가 꽤 많고 뭐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무슨 무슨 사이트 이런 데도 완전히 보다 보면 그 일베화돼 있고 요즘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요리 사이트 같은 경우도 요리 빠르게 해주는 것도 일베 손동작 하는 거 집어넣어서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위기를 보면 그런 커뮤니티를 숨으면서 정상적이지 자기네들끼리가 몰고 가는 게 많은데 그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와서 사직모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법시험은 뭐 상관없이 그냥 다 아무도 준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준비할 수 없죠. 이제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죠. 뭐. 부활을 준비하는. 조금 보니까 정연 압수수색을 검찰은 보통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인의 조사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 자료를 가지고 피의자 신문할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너무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9월에요. 네. 동양대 최성애 총장을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못 받았거든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쪽은. 더 웃긴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건을 누구한테 배당을 했는지 아세요? 고영권. 깜짝 놀랐어요. 고영권이가 최성애의 어떤 그 우리 내 파일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용권위가 수사를 해갖고 난리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셀프 수사네 말 그대로 깜짝 놀란 게 고발을 9월 달에 했는데 고용권 검사실로 배당이 됐대요. 와 이런 직권을 예. 이거 진짜 방송에서 저희가 여러 번 까갖고 끌어놓고 이제 좌천되니까 딴 검사한테 배당이 됐다라는데 아직도 고발이 조사조차 안 받았는데 이 사건은 정광성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유는 그거 같아요. 윤미향 당선자가 5월 30일부로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불체포 특권이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당선인 신분 전에 송환했다가 조사하고 영장 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전에 칩니다. 그러니까 28일이나 29일쯤 치겠죠. 네.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막 연장을 정말 짜증나 진짜. 스토리가 보여요. 진짜 지금 검찰이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뭐 보수 뭐 개혁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니 개혁을 떠나서 아니고 그 보수편 미래통합당 편에서 이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 정말 뭐 마지막 우리 마지막까지 일을 하자가 아니라 검찰 개혁만큼은 내가 이제 뭐 거의 내 손에 나를 밟고 넘어가라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나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그런 정도 이유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민정수석을 하실 때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민정비서잖아요. 민정비서관 그 김진모 검사장이에요. 그분이 이제 수감이 됐었잖아요. 구속수감. 근데 그 사람을 구속수감 시킨 사람이 송경호 부장고 그 위에 한동훈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권재진 장관이 이제 그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셨는데 그 무렵에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최고의 애제자가 한동훈 그래서 송경호였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실 그 김진모를 구속을 시켰다는 건 바로 자기 턱 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턱 밑에까지 칼을 들이밀었던 사람은 내 제일 애제자였던 거야. 글쎄 제가 봐도 그거 만약에 저라도 화병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얘기가 꽤 검찰에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야 저거 정말 심한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 그러고 사실 윤석열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 구심력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구심력이 많이 이완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저 검찰들이 검찰이 약간 좀 무리해 보이는 이런 행동이 사실은 그런 이완되고 있는 구심력을 회복시켜 보려는 액션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스베이다였으면 총소리를 했을게. 자, 그럼 장미 대리님은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하면 그 원심력을 완전히 쪼개놓을 수 있는지를 좀 조사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 저희도 뭔가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쪼개놓을 거 아니야.